안녕하세요. 김몽키룩. 잠깐, 다시 할게. 짜라란! 안녕하세요. 김몽키가 두 번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리리. 제가 1편에서 얘기했었는데 제 명품 가방 탑5 중에 완전 넘버원 페라가모 간신이 캘리백 시리즈를 오늘은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빨강, 화이트, 옐로우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까지 4개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컬러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방에 맞는 스타일링 팁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 가방을 제가 왜 4개나 샀을까요? 일단 첫 번째 가심비, 가성비 짱. 요 앞에 있는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예요. 위에 있는 요 두 가지가 스몰 사이즈인데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가격이 100만원 초반대, 그 다음에 미디움 사이즈가 200만원 초반대. 사실 요즘 명품 브랜드들의 가방이 기본 앞자리가 4에서 5로 시작해요. 그런 면에서 4개, 5개, 6개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에 비해 활용도는 너무 좋고 완전 피플레스 그리고 완전 시즌리스하게 사시사철 어느 룩에나 내가 녹이기 나름인 거예요. 어느 룩에나 무난하고 예쁘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진짜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가방. 그리고 사실 얘가 소재가 페이던트예요. 페이던트 가죽이어서 보이세요? 이 맨질맨질함? 관리하기가 진짜 쉬워요.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나서, 근데 이런 꼭 물자국 남아서 마른 티슈로 한번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닦으면 진짜 얘는 새 거 같아요.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오래 들 수 있는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그 모든 걸 다 가진 가방이에요. 얘를 사실 제일 처음 샀어요. 레몬 옐로우와 베나리 옐로우의 딱 중간 색깔인데 사실 사람들이 가방 처음 입문할 때 다들 무난한 거 산다고 블랙 많이 사는데 저는 완전 블랙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요. 이런 컬러감 있는 가방이 그린, 데님, 베이지, 네이비, 블랙, 그레이 다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꼭 이런 색이나 빨간색 그런 톤으로 입문하시는 걸 완전 추천드리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얘는 레드인데 너무 예쁜 레드. 레드 립 컬러 같은 빨강이어가지고 포인트를 들기 너무 좋고 얘를 또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레드에 골드니까 약간 레드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좀 클래식하고 우아한 맛으로 들 수 있는, 근데 또 데님에 입으면 너무 캐주얼하고 예쁜 컬러감이어서 하나 소장하고 있고, 화이트는 완전 순 백색은 아니고 오프화이트에 가까운 화이트인데 화이트는 아무래도 10년, 20년 되면 변색이 있다 보니까 너무 비싼 가방 사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가격이 너무 좋다고. 10년, 20년 됐을 때도 성별이 조금 화이트 가방은 진행이 되는데 원래 컬러가 아이보리였기 때문에 좀 그런 맛이 덜하게 들 수 있다는 거. 진짜 얘는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여행지에서건 페라가모를 갔는데 이 가방이 있다, 그냥 사세요. 어느 가방 브랜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린톤이 아니에요. 이런 에메랄드 그린톤의 묘한 컬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아, 이 가방을 4개째인데 또 사야 돼? 라는 고민을 한 1초 하고 바로 샀어요. 아무도 없는 컬러인 거야. 난 이 컬러 가방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소개할 거예요. 이 화이트 페라가모 간신이를 매치했는데 보시면 딱 감이 오세요. 이제 결혼식 많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하객룩 또는 커리어만룩. 안에는 심플하게 블랙 슬리블리스랑 거기에 맞는 블랙 H라인 스커트인데 무릎 밑으로 똑 떨어지는 기장에 완전 심플한 올블랙을 안을 이너로 입었고 이렇게 약간 시퀸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트위드 크롭 자켓이에요. 이런 거 화려하게 하나 딱 입었고 심플하게 오늘은 귀걸이도 뭐 시계도 안 했고 그냥 진주 넥클리스 원넷짜리로. 안에가 이너기 때문에 여름에는 살짝 블랙이 더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뮬하고 컬러 맞춘 화이트 가방으로 포인트 줬고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입어도 어느 자리에 가도 격식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두 번째 룩은 그냥 여름, 봄. 봄이랑 여름이 딱 그냥 느껴지는 룩인데 이번 시즌의 키포인트가 약간 이 오감자 플러스 퍼프드 소매인데 얘는 오감자는 아니지만 앞에 프릴 디테일이 많고 옆에 이렇게 퍼프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에다가 요즘 제일 많이 입는 팬츠 중에 하나잖아요. 오브 기장에 떨어지는 화이트 데님 팬츠. 바지도 화이트고 얘도 전반적으로 좀 잔잔한 프린트의 블라우스다 보니까 신발하고 가방에 힘을 실었고 신발은 좀 죽여주는 컬러인 약간 딥퍼플을 신었고 거기다가 보색 효과가 있는 옐로우 가방. 딱 그냥 이렇게 들면은 디테일 없이 심플하게 입었는데도 여름과 봄이 왔음을 알리는 느낌의 룩이에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룩은 바디 라인을 타는 얇은 여름 소재 니트로 된 원피스인데 이 스트라이프 컬러가 되게 컬러플레이 느낌을 주는 컬러풀한 원피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완전 여러가지 스파클이 들어가 있는 요 운동화를 매치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있는 컬러물에 보통 사람들이 블랙이나 베이지나 되게 톤 다운된 가방을 들기 마련인데 저는 여기 안에 섞여있는 컬러 중에 하나만 픽해가지고 요 그린 색깔 가방을 들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센스 있어 보이는 코디? 그리고 이런 원피스에는 저는 꼭 힐보다는 운동화나 쪼리를 플립플랍을 매치하는 게 훨씬 더 캐주얼해 보이고 훨씬 더 옷을 잘 입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었을 때는 포니테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머리를 따준다든지 이런 귀여운 포인트를 주면 훨씬 더 룩 자체가 밝아 보이고 발랄해 보이는 그런 룩으로 완성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 룩은 정말 꾸안꾸룩.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활용해서 꾸안꾸이지만 팬시하게 보이도록 한 룩인데 사실 이 오버핏에 스카이블루 셔츠 정말 남편 옷장, 뭐 남친 옷장 다 있잖아요. 아무 디테일이 없는 오버핏 셔츠거든요. 이 오버핏 셔츠에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일자 데님 그리고 약간 컬러 포인트로 옐로우 스웨이드 퍼프스를 신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레드 가방을 숄더로 맸는데 마무리로 골드한 악세사리 포인트를 좀 줬는데 이렇게만 입어도 그냥 정말 꾸안꾸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데 되게 팬시해 보이게. 여러분 오늘 진짜 내 돈 내 산 제가 네 가지나 가지고 있는 이 페라가모 단체니 캐리백 가지고 코디킥도 드리고 가방을 보면은 팁도 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얼마나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지 기대되시죠? 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필수. 다음에 돌아올게요. 총총총.